check it out.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오! 수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. 첫 번째가 지금 핸들 교체, 핸들에서 그 소리 나는 부분 교체하는 거 진행했잖아요. 정비 내역, 제 사인 나는 부분 제가 봤거든요. 근데 거기에 보면 깜빡이 교체하고 핸들 무거움 증상도 내용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운전할 때 느낌을 보니까 핸들이 엄청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. 아주 조금. 그리고 파워펌프 수리 같이 진행했고요. 파워펌프 같은 경우는 그냥 누유 확인하고 오일팬 가스켓 작업하면서 그냥 작업을 한 거라서 이거는 뭐 별다른 이슈 없이 그냥 교체를 진행해 줬습니다. 오일팬 가스켓 그 부분도 잘 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.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체했어야 되는 항목들이 엔진 오일하고 냉각수 부분이에요. 그 부분 그냥 같이 교체가 되었고요. 차를 찾기 직전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브레이크 액하고 그리고 대후 오일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수박통 있잖아요. 그쪽 오일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걸 교체하게 되면 브레이크도 잘 듣고 그리고 고급 브레이크 오일로 교체되기 때문에 성능에 도움이 된다, 교체를 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얼마더라? 십몇만 원 얘기하더라고요. 17만 얼마였나? 16만 얼마였나? 교체 안 한다고 했습니다. 왜냐면 일반적으로,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차개벌을 쓰면서 관리를 하긴 하지만 이륜차도 브레이크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. 특히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면서 뭐 한 두 번에 한 번 정도 브레이크 액을 같이 교체를 하거든요. 근데 아직 이 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브레이크를 교체할 때, 만약에 꼼꼼히 관리한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교체할 때 브레이크 액도 같이 교체하면 되니까 그냥 교체 안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.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교체해 주세요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. 브레이크가 잘 된다고 하니까. 결국은 차가 안 쓴다고 겁주는 거잖아요. 제가 이렇게 가서 봤는데 아무렇지 않았거든요. 색도 변질도 없고 뭐 이물질 둥둥 떠다니지도 않고, 이물질이 그렇게 막 심하게 둥둥 떠다니는 정도면 오히려 이 부분도 하자잖아요. 조금씩 뭐 에어가 찬다든지 이물질이 떠다니는 경우는 살짝 있을 순 있지만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 주기에 맞춰서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면서 액을 교체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차계부의 교환 주기를 흐트러뜨리면서까지 교환을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. 괜히 보증 수리 시켰으니까 이것도 보증과 관련돼서는 한번 여쭤본다는 게 까먹어버렸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자, 오늘은 아침이 됐으니까 차도 찾아온 김에 엔진오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, 상경에서 교환할 때 몇 리터 정도 주입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. 오일이 먹게 되면 얼마나 양이 줄어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. 자, 이렇게 보증수리로 엔진오일 교체를 다 마쳤습니다. 그리고 하루가 지난 아침에 엔진오일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. 그랬더니 풀선에 딱 맞춰져 있더라고요. 지난번에 제가 엔진오일 교체할 때 풀선에 맞춰야 6리터가 거의 딱 들어간다는 게 맞는 거죠. 일단 풀선 기준으로 6리터가 들어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으니까 다음에 엔진오일 교환한다든지 엔진오일 체크를 할 때 풀선보다 조금 줄어들면 6리터보다 조금 모자라게 들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엔진오일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셨는데, 뭐 압력과 관계된 거다, 아니면 가스켓에 경화돼서 이렇게 뭐 딱딱해지면서 그쪽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새어 나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근데 종합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엔진오일이라는 게 약간 꿀 같은 그런 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열을 받게 되면, 꿀 같은 경우도 뜨거운 물에 타먹으면 부담 없이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엔진오일도 엔진 속에서
뜨거워지면서 약간 점성이 약해지게 됩니다. 여러 사람들이 말했던 압력으로 인해서 뭐 가스켓의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쪽으로 삐집고 나오는 것 같아요. 점성이 약해진다는 건 입자가 작아진다는 거잖아요. 냉간 시에는 점성이 높아서 작은 틈에서 삐집고 나오지 못하다가 점성이 약해지고 이게 무르게 돼서 물처럼 이렇게 작은 구멍을 삐져나오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오일이 새는 것 같고요. 그렇게 나왔다가 표면이 엔진 표면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가 뜨거워서 이쪽에서 그냥 증발돼 버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밑에서는 웬만한 양이 아니고서는 밑에까지 줄줄 흐르지 않는 거죠.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차를 한번 뜨게 되면 가스켓 주위라든지 결합 부위에 그런 가스켓들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. 뭐 지금처럼 1년밖에 안 탄 차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뭐 패스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쌍용자동차 처음 구매할 때 보증기간을 늘려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본인이 어느 정도 타게 될지 차를 어느 정도 타게 될지를 예상해서 보증기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보증 프로그램에 넣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누유 같은 부분이 발생돼서 한두 번만 교체를 해도 보증 프로그램의 그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는 거거든요. 오랫동안 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보증 프로그램을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뭐 2018년, 2019년형을 타시는 분들한테 오버핸드와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2020년형 렉스턴 스포츠에는 오버핸드 킷이 옵션으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. 옵션 금액이 29만원입니다. 스타일 킷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차후에 뭐 튜닝을 한다든지 바퀴를 크게 한다든지 뭐 번거로움이 조금 줄어듭니다. 저도 오버핸드 킷 하고 싶어서 차를 출고받을 때 부품점에 들어가서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봤거든요. 물건이 전국적으로 배급이 안 됐다고, 공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. 장착하고 다니는 차량도 있고 장착하는 업체도 있더라 라고 했더니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구한 제품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 전산해도 그렇고 실제로 뭐 제품 자체가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진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정식으로 공급이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 되겠느냐 라는 질문에 아마도 26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순정하고 동일한 금액에 장착 포함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는 거죠. 기존의 2018년, 2019년형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인데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희소식인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. 뭐냐면 이 오버핸드 킷이 요소수 때문에 사각으로 디자인이 됐어요. 근데 그게 추후에는 사각과 원형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. 지금 당장 하시는 것보단 조금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본인 차량의 주유구에 맞는 오버핸드 킷을 장착한다면 더욱더 만족감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언젠가 오버핸드 킷을 할 건데 사각형의 오버핸드 킷이 나오더라도 하긴 할 건데 이왕이면 원형 오버핸드 킷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원형 오버핸드 킷을 선택하려고 합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또 모토캠핑, 여행 이런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Check it out!